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추웠던 겨울이 가고 햇살이 따스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엔 눈이 내립니다.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지만 금방 햇살에 녹습니다. 그러나 눈이 온 지 며칠이 지나도 눈이 녹지 않는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눈이 녹지 않는 곳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그늘진 곳으로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은 눈들이 감쪽같이 녹아 없어졌지만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눈이 꽁꽁 얼어 녹지 않고 몇 날 며칠 그대로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내 상태가 저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사울에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진 사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상태가 저렇겠구나. 주님의 빛이 비춰야 죄와 허물들이 녹아 은혜를 받고 변화될 텐데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 있기에 그런 상태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빛이 안 비치고 그늘이 져 있다면 영혼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나에게 주님의 빛이 가려져 그늘이 진 부분들이 있을까 돌아보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햇빛으로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 주님의 빛으로 영혼이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그늘진 곳이 하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도 주님의 은혜가 비쳐 꽁꽁 얼어붙은 그늘진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